안녕하십니까. 유림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 해도 안출하시고, 멋진 굵은, 또 우리 아름다운 토종풍 많이 낚으시길, 예, 이 유림이가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아주 명산이 자리한, 명산이 있는 줄기 아래쪽에 있는 쬐그만한 그 계곡형 소류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심도 워낙 깊고, 물도 깨끗하고, 예, 뭐, 산세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예, 제가 좀 손으로 가리키는 곳, 저 우측에 아주 멋진 또 명산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기운이 아주 좋고, 전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좋은 전기를 받고자, 예, 또 이렇게 장소를 물색을 해서, 오늘 또제 낚시 사부님과 또 저의 선배님,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동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이미 대편성을 다 완료를 하셨고, 저는 뭐좀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살짝 늦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리를 한 곳, 이곳에 이제 제가 얼음 구멍을 한 4개 정도 지금 뚫고, 예, 낚시를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를 좀 하고, 예, 다음에 또 추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편성을 다 하고, 예, 미끼까지 다 껴서 넣어놨습니다. 소류지가 규모는 작지만 이게 수심이 굉장히, 예,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계곡형 이제 소류지인데, 지금 제가 낚싯대를 3위대부터 짧은 데가 3위대부터 40대까지 4대가 들어갔는데, 줄감개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채비가 그대로 이제 안착을 해놓고, 지렁이를 깨서 지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대편성을 하면서 그 구멍을 좀 뚫어놓고, 물을 제가 계속 이렇게 위로 이제 퍼 올리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있는 곳이, 눈이 좀 많이는 아니어도 눈이 좀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가 위에 얼음판 위에 지금 물이 저 눈이 다 쌓여 있는데 지금 일조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이 지금 굉장히 투명하고 빙질도 좋기 때문에 그저 일조량이 투과가 잘 되게끔 예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눈이 있으면은 저 일조량의 효과를 좀 아무래도 그 영향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눈을 좀 치웠습니다. 치우고.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저 입조량을 투과가 잘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저렇게 눈 위에 있는 얼음을 예, 포인트마다만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온이 영상 낮 기온이 영상 한 3도 정도 예보되어 있는데 여기 뭐 지역이 산간이기 때문에 바람도 굉장히 찹니다. 바람이 차고 날씨가 그래도 좀 쌀쌀합니다. 지금 1시간 정도 앉아 있는데 입질이 좀 미약하게 미약하게 입질이 좀몇 차례 들어왔는데 특별하게 입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제방에서 한 10m, 15m 내외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상류 쪽으로 조금 더 가서 구멍을 다시 파서 예, 포인트를 이동해서 오후 시간대는 또저 상류에서 또 한번 낚시를 한번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산 여기가 골이 있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포인트를 지금 이제 옮기고 지렁이를 제가 넣으면서 해보니까 뭐 들어가자마자 뭐가 좀 건들긴 건들고 있습니다. 아까 뒤편에서도 뭐 입질이 일단 건드는 입질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한번 재해서
이렇게. 왔다. 나왔다 한 마리 나왔다. 이거 나왔다. 네, 포인트를 지금 옮기고 한 1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예, 좌측에서 사부님께서 또 지금 한 7치, 8치, 예, 한수또 낚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3명이서 따다다닥 이렇게 앉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낚시를 한번 집중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리를 잡은 이곳이 이제 계곡형, 전형적인 아주 계곡형의 예, 아주 아담한 소리지입니다. 바닥도 상당히 좋고 뭐 산세도 좋고 예, 뭐 흔히들 우리 어떤 낚시인들의 로망이 있는 예, 그런 아주 좋은 소리지입니다. 지금 수심은 한 4m 예, 가까이 4m 언저리 이렇게 수심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심도 크고 수심이 일단은 굉장히 깊고 뭐 이렇게 딱 봐도 이제 협곡 형태를 띈 곳인데 평지형의 어떤 그런 수심이 일정한 평지형의 소류지나 어떤 이제 수로권역 예, 이런 것보다는 잦은 입질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도 또 이런 데서 또한 마리 두 마리 나오면 예, 붕어도 인물도 워낙 좋고 또 얼음 낚시에서 또 이런 곳에서 낚는 또 맛이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지금 뭐 이제 해가 뭐 그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좀 최대한 조금 열심히 해서 이 멋진 또 소류지의 붕어를 예, 보여드리도록 제가 또 한번 띠를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뭐 나오는 거랑 안 나오는 거는 뭐 붕어도 어떻게 보면 마음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멋진 녀석 한번 또 얼굴 한번 또 여기 카메라 앵글에 한번 딱 들이대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유, 한 마리 또 나왔네요. 앵글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야, 이쁘다 거기. 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거기 이쁘다. 역시 무림의 공수 사부님. 예, 이게 이제 아주 이쁜 소류지 붕어. 예, 아주 8치급 이쁜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아유, 저도 빨리 좀 입질을 받아가지고, 예, 멋진 녀석 한 마리 보고 싶은데, 예, 그래도 붕어 얼굴 이렇게 구경만 해도 참 좋습니다. 예, 일단은 이거는 또 얼음 살림망에 잠시 담가 놓고, 예, 이따가 또 마지막에 또 한번 또 단체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포인트를 지금 옮겼습니다. 옮기고 옮긴 지금 자리가 햇빛 일조량을 하루 종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벌써 연안부터 해서 예, 한 3m, 4m 가량 예, 눈이 벌써 다 녹았습니다. 연안에서부터. 예. 지금 제가 자리하는 쪽으로 좌측이 이 소류지의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 이제 뭐 수몰나무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 또 육안상 멋있어 보이는데 저런 숨구멍 자리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볕이 워낙 좋다 보니까 결빙되었던 얼음들의 빙질이 예, 조금 약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 가까이에는 가지 않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빙질판에 지금 자리를 잡고 예, 구멍을 4개 똑같이 뚫어놓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좋은 조건이고 입질이 다른 분들 계속 오셨기 때문에 뭐 입질을 한두 번 정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예, 한번 잘 찌를 한번 주시해보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낚시 시간이 대략 뭐 30분 내외 이렇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리를 옮겼는데,
처음 제가 자리를 했던 제 방에서 약 10m, 한 12m 정도 예, 앞에 지금 자리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굵은 녀석, 예, 굵은 붕어 한 마리 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전기도 좋고 이렇게 나왔는데 비록 뭐 굵은 붕어가 안 나올지언정 예, 뭐 실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 낚시할 날이 또 많기 때문에 오늘 비록 뭐 얼음 낚시에서 정말 낚고 싶은 그런 대물붕어가 안 나와도 예, 실망하지 않고 다음을 또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번 잘 보고 오늘 그래도 뭐 새해 오늘 이제 어제가 새해였고 오늘 이제 1월 2일인데 그래도 뭐 좋은 기운 받아서 또 영상으로나마 제가 뭐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또 좋은 기해년이 황금 돼지띠의 이 좋은 기운을 예,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또 크다 보니까 영상으로나마 예, 좀 만족을 하시고 예, 해돋이를 못 보셨어도 예, 제 영상을 보시면서 기해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해가 이제 서산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또 아쉽지만 다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단 뭐 정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고 아까 또 제가 낚은 건 아니지만 예, 또 낚아놓은 붕어를 잠깐 감상을 하고 예, 그렇게 한번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음 산림망에 아주 뭐 쌍둥이 붕어 두 마리 아주 이쁘게 가지런히 있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또 사부님이 동행을 해주셔서 사부님께서 또 두 마리 그래도 이제 촬영을 위해서 또 두 마리 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추운 이 겨울에 아주 이 계곡에서 아주 이거 아주 당찬 녀석들입니다. 뭐 힘도 좋고 예, 좀 이렇게 보기에는 비닐이랑 이게 많이 거칠죠. 예, 그만큼 이 겨울 나기도 이 붕어들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또 아름다운 붕어 예,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뭐 굵은 뭐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대물은 아니지만 아 그래도 뭐 대물 못지않게 참 반가운 녀석이었습니다. 예, 뭐 이것도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옆에 제 물구멍 뚫어놓은 데다가 슝 들어가고 자, 이 녀석도 예, 이 녀석도 아주 뭐 아이고 거칩니다. 애가 애들이 참 거칠어요. 아 이쁩니다. 붕어 참 자태가 곱습니다. 아주 자, 이 녀석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슝. 예, 지금 정리를 하고 제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지금 다 짐을 실어놨고 예, 이제 철수를 예,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록 제가 붕어를 낚지는 못했지만 또 동행을 해주신 또 사부님께서 또 붕어 모델 또 귀한 붕어를 또 두 마리 낚으셔서 또 이렇게 제가 화면에나마 또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뭐 그걸로 위안을 삼고 오늘만 또 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다음에는 제가 또 이제 고른 형태의 어떤 수심이 전반적으로 고른 그런 평지형의 소류지를 찾아서 얼음 낚시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또 재미없는 영상 또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